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이번에 네이버와 더바디샵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지금 더바디샵에서 쇼핑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바디샵 매장에 가셔서 필요하신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패션 뷰티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시면 바로 그 즉시 5,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너무너무 좋은 이벤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더바디샵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영상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리본이 묶여있는 상자는 뭔가 풀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저는 마스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마스크팩을 두 개나 들고 왔어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클레이 제형의 마스크고요. 하나는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애용하는 종류인데요. 슬리핑 마스크예요. 슬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진짜 지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무너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아무튼 문제가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날에 피곤하지만 나는 피부를 위해 건강한 영양을 주겠어 하면서 슬리핑 마스크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슬리핑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또 하나 1일 1팩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진짜 1일 1 클레이 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민감성이기도 하지만 트러블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피부고요. 건성이라서 각질도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래서 클레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 모든 걸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1일 1 클레이 팩을 한답니다. 진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레이 마스크 제품들이거든요. 원래 보통은 한 개가 떨어지면 하나를 더 구입을 하는 편인데 제가 요즘 너무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를 구매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보시면은 벌써 이만큼이나 닳았어요. 너무너무 빨리 닳는 것 같아. 진짜 양이 너무 적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클레이 제품을 하나 더 구매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지우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달려라! 어우, 오, 이런 향이 이게 무슨 냄새지? 약간 허브 냄새 같기도 하고 민트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뭔가 화한 냄새가 나는 게 티트리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 마스크 브러쉬인데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얼굴에 자극도 덜할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이걸 손으로 발랐었는데 손으로 바르면 한 20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브러쉬 마스크... 이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이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보다 얇고 넓게 펴바를 수 있어서 30회나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브러쉬 모두 한번 보여드릴까요? 브러쉬 모두 이렇게 보시면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제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오돌토돌한 모든 뭔가가 막 들어있고요. 색깔은 뭔가 숯이 들어가 있다고, 참숯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머드팩처럼 굉장히 뭐랄지 진흙? 뭐야? 그런 느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클레이 마스크 제품 대형에 이런 오돌토돌한 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냄새는 티트리 냄새가 엄청나요. 파한 느낌 냄새?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도톰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하니까 나 자꾸 브러쉬 마스크래. 마스크 브러쉬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얇게 발리네요. 그리고 고르게 얼굴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르자마자 굉장히 시원한 느낌? 그냥 차가운 마스크를 발라서 시원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화한 느낌이 나요. 이 화한 느낌이 굉장히 적응이 되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티트리 성분이 효과적이라면 좋겠어요. 지금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다 발랐습니다. 이대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적당히 마르면 헹궈내면 될 것 같아요. 헹궈내는 과정에서 이 알갱이들이 각질까지 같이 탈락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네요. 짠! 씻고 왔어요. 아, 씻고 왔는데 그 뭔가 그 화한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그 시원한 느낌이 세안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드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시원한 느낌 덕분인지 뭔가 상쾌해진 느낌? 뭔가 이 여드름이 쏙쏙 다 빠진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참숯인지 참숯인 것 같아. 뭔가 그 검정색 알갱이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알갱이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세안할 때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세안을 했어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10분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더 빨리 세안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세안이 굉장히 쉽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클레이 제품들은 세안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좀 세안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물방울이 마르기 전에 얼른 슬리핑 마스크를 바르고 한번 수면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드롭스 오브 유스 유스바운스 슬리핑 마스크. 이렇게 예쁜 스파츌러랑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제 손바닥만 해요, 진짜로. 완전 장난 아니죠? 진짜, 우와, 이게 뭐야? 나 옛날에 이런 제품 한번 써본 적 있는데, 그 제품이 단종돼서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약간 꿀팩처럼 이렇게, 뭐라 그랬지? 옛날에는 그거를 콩팩이라고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또 이렇게 찍으니까 또 약간 푸딩처럼 찍히네요. 와, 되게 신기한 제형이다. 이렇게 뜨니까 톡 떨어져요. 약간 콩물팩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 신기하다. 뭐지? 쭉 늘어졌었는데? 또 끊기네 또? 되게 신기한데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한번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쭉 뜨면은 또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쭉 떨어지는 젤리 형태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젤리 형태네요. 이게 원래 제형을 딱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래요. 와, 진짜 신기하다. 나 이것만 가지고 계속 놀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한번 손등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오, 느낌이 이상해. 느낌 진짜 이상해. 오. 뭐지? 이 느낌?
저 아까 그 한 스푼 뜬 걸로 지금 팔 전체 다 발랐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느낌 되게 좋다.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렀을 때는 좀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량을 써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막 크게 발라주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르고 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일단 향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 느낌이 완전 달라. 여기는 지금 완전 푸석푸석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뭔가 실크 바르듯 촉촉해지네. 얼굴 얼른 얼굴에도 발라줘야겠어요. 나는 내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좀 양이 적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양을 진짜 딱 한 스푼 정도만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너무 많이 짜진 것 같거든요. 여기 요만큼만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좋다. 오늘 내 피부 호강하네. 일단 향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발림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딱 지나가는 순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 우리 이거 짠거 있으니까 목까지 같이 케어를 해줄까요? 제가 목이 좀 주름이 많아서. 근데 이게 약간 점점점점 마르고 나니까 이 쫀쫀한 느낌이 막 느껴져요. 약간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이게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 쫀쫀한 느낌이 마치 약간 딱풀 붙듯이 이렇게 탁 진짜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붙을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뭔가 이 크림이 쫙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를 몇번 하는 거지 도대체? 밤 사이에 슬리핑 마스크니까 이제 자면서 이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얼굴에 이 고영양 성분들이 쫙쫙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슬리핑 마스크예요. 전 슬리핑 마스크 진짜 많이 쓰는데 이런 또 제형은 또 처음 사용해보네요. 자, 여러분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놀라셨죠? 제가 쌩얼이 많이 못생겼어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더바디샵과 네이버의 이 이벤트 기간은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더바디샵에 가시면은 꼭 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할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좀더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